안녕하세요.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유튜브 구독자 많은 채널 보면 부럽죠? 아니, 그런 채널의 비교는 뭘까요? 유튜브 시작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만 잊지 않고 있으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작년 10월경인가 제가 구독했던 한 채널이 있었는데 하루가 다르게 성장을 하더라고요. 아니, 잘 되면 가만히 나 있지. 꼭 구독자 5,000명이 됐네, 10,000명이 됐네, 첫 달에 얼마 벌었네 하며 자랑질이 이만저만 아니잖아요. 뭐 솔직히 보면 말을 별로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영상 주제도 같은 내용을 요렇게 저렇게 바꿔가며 영상을 반복해서 만드는 것도 보이더라고요. 자기 채널은 10개월 만에 구독자 10만 명이 되었다면서 우리도 하면 된다는 겁니다. 빨리 해보라고. 그러면서 그 유튜버가 하는 말이 지금 유튜브 시작하지 않고 또 망설이고만 있다가 내년 이맘쯤 되어서 1년 전에 시작한 채널이 훌쩍 성장한 것을 보고 나면 나도 망설이지만 말고 저 채널 시작할 때 시작했으면 내 채널도 저렇게 성장했을 텐데 하면서 굉장히 후회할 거라고 제 신경을 자극하더라고요. 그래? 후회하지 않으면 나도 지금 시작해야지 그럼? 한번 속눈썹 치고 한번 해보자. 뭐 딱히 다른 일 할 것도 없고. 그렇게 해서 유튜브를 올해 2월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꾸 여러분에게 반드시 유튜브를 시작하겠다 라고 결심하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사실 제가 유튜브 첫 영상을 올린 것은 4년 전쯤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겠다고 생각만 했지 유튜브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수익을 버는지 이런 공부들을 하나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손쉽게 제가 기타 치는 거 좋아하니까 그거 찍어서 올리면 되겠나 했죠. 원곡 틀어놓고 같이 연주했더니 영상 올리자마자 저작권 위반했네 하는 메시지가 뜨더라고요. 뭐 공부를 안 했으니 그걸 알 터미나 없었죠. 아, 이거 뭐야,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아유, 귀찮아. 아예 안 해, 씨. 이런 생각을 하면서 관심이 뚝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뭐 그리고 끝이었죠. 굳은 결심이 없으면 유튜브 메커니즘에 대한 공부도 안 하게 되고 하다가 또 벽에 붙이게 되면 그냥 포기하기가 쉽거든요. 아이씨, 안 해. 뭐 이렇게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아. 아이, 안 해. 이거 안 해도 먹고 살아. 그래서 꼭 굳게 결심하고 결정을 내리고 유튜브에 대해 시청자에 대해 공부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컨텐츠도 정했고 채널도 개설했고 영상 편집 프로그램도 익혀서 드디어 첫 영상을 올리게 됩니다. 기대 만빵이죠. 이제 시청자가 몰려오고 구독자가 쭉쭉 느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영상을 올리고 며칠이 지나도 몇 주가 가도 구독자는 물론이고 영상을 봐주는 사람도 몇 안 됩니다. 이때 부정적인 생각이 밀려오기 시작하죠. 아씨, 역시 난 안 돼.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내고 페이스를 잃지 않으려면 다음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첫째, 처음부터 대성공은 없습니다. 초대박을 쳤네, 떡상을 받았네, 뭐 자랑질하는 유튜버들은 많지만 그들도 시작하자마자 첫 영상부터 히트를 친 것은 아닙니다. 그 유튜버들도 우리들처럼 나는 안 되는 걸까? 왜 사람들이 내가 만든 영상을 안 좋아하나? 뭐 이런 고민들을 하며 어두운 터널에 갇혀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영상을 계속 만들었던 거죠. 유튜브에서는 계속 영상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예인이 아닌 이상 첫 영상부터 반응이 확 오진 않죠. 반응이 없는 것을 당연하다 여기고 계속 영상을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반응이 올 때까지 졸라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 비결이 바로 영상을 계속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채널에 주제에 맞는 영상들이 쌓여 있어야 시청자들이 구독 버튼을 누르게 되는 거죠. 영상 서너 개 있는 채널에 절대 구독 버튼 누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우연히 한 영상을 봤는데 마음에 들었어요. 재미있었어요. 유익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채널에 들어와서 뭐 다른 건 없나 하면서 재생 목록을 들여다보게 되는 거죠. 그때 다른 영상들이 쫙 준비되어 있다면 그 시청자는 구독 버튼을 누르게 되고 다른 영상들도 찾아보게 되는 겁니다. 우연히 접한 하나의 영상이 구독으로 전환되고 다른 영상들의 시청으로 이어져 갑니다. 이게 유튜브 채널 성장의 선순환이고 정석입니다. 그러니 처음 영상 서너 개 올렸는데 반응이 신통치 않다고 해서 아네 씨발 아유 좋다 이래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기죽지 말고 여러분 스타일로 여러분이 정한 주제를 밀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주목받는 영상이 분명히 나오게 되고 그 영상이 선순환의 엔진에 시동을 걸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비디오 볼 때 생각을 해보면 이 이치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두 비디오 가게가 있는데 한 곳은 새로운 나온 영화부터 오래된 영화까지 잘 갖춰져 있는 반면에 집에 가까운 다른 한 가게는 신작도 띄엄띄엄 들어오고 비디오도 많이 없다면 우리는 당연히 좀 멀더라도 길을 건너가서라도 첫 번째 비디오 가게에 가서 회원 등록도 하고 비디오를 빌려옵니다.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성공한 유튜브 채널에 가셔서 그분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영상을 만들었는지 한번 직접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냥 잘 되네, 구독자 많네, 어이 부럽네 이 생각만 하지 마시고 영상을 그분들이 몇 개 정말로 몇 개 만들었는지 한번 봐보세요. 엄청날 겁니다. 그분들의 성공이 영상 한 편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게 되는 거죠. 우리도 성공하고 싶다면 그렇게 많은 영상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쉽죠? 성공의 원리. 많이 만들어라. 이겁니다. 시청자가 밀려오고 구독자가 하루하루 다르게 늘어날 그날을 준비하면서 영상을 계속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세 번째, 놀이라 생각하면서 즐겁게 만들자. 물론 유튜브 채널의 성장 잠재력을 생각하고 수익을 발생시킨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시작은 했지만 매번 이것만 생각한다면 조바심 나고 힘들어지거든요. 목이 잠기네요. 그 생각을 하니까. 또래 친구들과 같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과 아니면 같은 삶의 지향점을 지닌 분들과 소통하고 논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긴 안목으로 시작한 일이니까 마라톤 하듯 페이스 유지하며 지치지 않도록 즐기면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손석희 또는 유재석이 되어 카메라 앞에 서고 나영석 PD가 되어 연출을 하고 김수현, 노희경, 김은숙과 같은 유명 방송 작가가 되어 각본을 만든다고 생각하면서 방송국 놀이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즐기면서 하나하나 만들다 보면 어느덧 많은 이들이 부러워하는 유튜버 반열에 올라가 있을 겁니다. Yeah. 불과 2개월 보름 전 제 마음속 빵빠레를 울리면서 첫 영상을 올렸던 때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시청자들로부터 아무런 반응을 얻지 못했던 그 힘들었던 그 한 달을 기억합니다. 오늘은 유튜브 시작 이후에 저의 답답했던 첫 한 달간의 어두웠던 그 기간을 생각하면서 이를 곧 맞이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기죽지 말고 우리만의 주제로 우리만의 스타일로 영상을 계속 만들어 가자고요.
여러분들의 관심을 빌면서 오늘 이야기 그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유튜브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파이팅! Wonderful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